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택자구 운동의 역사, 곧 구속사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운동을 통해 완성될 것을 예시하고 약속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교회가 처할 수 있는 갖가지 환난과 곤고와 배교와 핍박과 시험 등의 아픔 등을 겪고 있었으며, 그러한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요긴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메시지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교회가 처한 여러 난관들에 대해 시연스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겠다고 여기저기 산에 이산저산을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이 계시록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 나설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요긴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심령에 새기길 바랍니다. 첫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장과 3장에 걸쳐 일곱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의 발언, 편지 이 메시지의 주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근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일곱 교회 각각의 편지로서 말씀하시는 가라사대의 주체는 다른 분이 아니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일곱 별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교회는 비단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표시되는데 이것은 메신저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누굽니까? 목회자, 교회의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교회를 내팽겨 버려두지 아니시고 친히 그 교회들을 다니시며 지금도 친히 감찰하시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가장 영적으로 피폐하고 무기력해질 때는 다름 아닌 교회의 미래, 교회 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 또 무감각,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죠. 그럴 때 성도는 가장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일 뿐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친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명시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교회에 대해 회의를 품거나 교회 자체를 불신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교회의 목사들을 친히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달할 메신저인 목사를 친히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곧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여 지극히 존중하고 섬기며 특히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히 받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녔던 좋은 덕목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명시한 교회의 좋은 덕목이며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이 요소를 끝까지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적실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신이 친히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담임 목회자를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며 친히 우리 교회 목사님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그 어느 것도 흔들 수가 없고 모든 원수가 에워싸도 아무 근심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교회를 향한 칭찬, 책망, 권면이며 그 핵심 메시지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대부분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 알다시피 칭찬만 받은 교회이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네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좀 이 칭찬과 책망, 이 권면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들 교회가 받은 칭찬은 첫째로 교리적 순결과 주의를 위해 인내하고 근면한 것에 대한 칭찬이고요.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영적으로 부여하여 핍박을 견뎌낸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순교적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보다 더 나은 사업과 사랑과 행위를 가진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순전하고 충성된 몇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그런 것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은 대체적으로 교리적 순결을 지킨 것,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것, 핍박을 견뎌낸 것, 그리고 주님 사업을 견고히 붙잡고 더욱 발전시킨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친히 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들 교회가 받은 책망을 좀 살펴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
거짓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책망,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 이세벨의 교훈을 관용한 것에 대한 책망, 이세벨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책망, 그리고 죽은 행실이, 교회 가운데 죽은 행실, 행실이 없는 것에 대한 책망,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되고 가난하고 벌벗고 미지근한 것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책망은 대체적으로 처음 가졌던 사랑, 그리고 처음의 교훈에서 떠난 것에 대한 책망이 있고요. 이단을 관용한 것, 그리고 열심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주님 일에 힘쓰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권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또 회개하라. 너에게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또 3장 11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등입니다. 자, 권면을 크게 대별하면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는데 회개하라. 잡은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 뒤에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에 복종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임을 곧이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주님이 주신 권면을 받아 그대로 실행할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각 교회들을 다니시며 말씀을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이기라는 것입니다. 곧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맡겨진 주의 일을 굳게 잡고 더욱 열심을 내라는 그 말씀이 결국 너희가 당면한 영적 전투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권면을 쫓아서 우리가 받은 고려신학교와 또 세계선교운동 등 8대 복음화운동을 굳게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 행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지지 않고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려신학교 운동이 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인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1976년에 고려신학교가 삼각산에 설립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경향교회를 통해 반고소 고려파 사람들을 모으시고 고려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목회자 양성기관이 세워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후 동도교회 교육관, 상하탑 학원, 신사동에 있는 상하탑 학원, 그리고 신림동에 있는 그 신학교 교사를 거쳐서 1990년 파주 경향수양관으로 고려신학교를 이전하여서 지금의 아카데미 캠퍼스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눈동자처럼 고려신학교를 지키실 때 그 중심에 경향교회가 있었습니다. IMF의 경제적 파고와 몇 차례의 교단 파동에 말할 수 없는 역경과 환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경향교회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고려신학교의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주장하셨습니다. 유아에서 주일학교, SFC, 청장년, 남녀전도회원 그 모두들 그 전체에 이르기까지 월정액과 특별금액을 정해서 고려신학교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 후원의 조직은 세계 속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경향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도의 바자회와
청년의 사랑의 모임과 여러 행사의 수익금으로 신학교 도서기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일, 그런 일 역시 이 시대 바른 신학과 신앙을 겸비한 목회자를 양성하려는 경향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정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경향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정성으로 말미암아 고려신학교가 한국교회 가운데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이며, 그렇기 때문에 고려신학교는 경향교회가 받은 은혜의 기업임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후반기에 우리 교회가 겪은 시련과 그로 인한 교단 파동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입니다. 이제는 혼란과 아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게 하지만 사단은 성도끼리 서로 거짓말하고 싸우고 마음 상하게 하고 갈라서게 만들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내팽겨쳐버리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마귀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고 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기업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건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했던 것 회개하고, 우리가 좀 더 헌신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열심을 더욱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깊이 새기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귀 있는 자, 곧 택자이며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의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곧 교회 가운데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이 단체가 아니고 개인적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학교에서 같은 선생이 같은 말로 같은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은 그것을 듣고 제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제각기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개인적으로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받은 택자는 분명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굳게 부여잡고 인내하며 더욱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택자의 생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택자를 움직이시는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혹은 성령을 받았으나 육신을 좇아 성령을 거슬러 사는 자들입니다. 시험에 들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건강의 척도는 다른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 음성으로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일곱 가지 복 가운데 가장 첫째 복은 다름 아닌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자가 제일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 교회 중에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택자 개개인이 반드시 듣게 되어 있고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필연성을 말해줍니다. 결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택자들에게 축복의 공식입니다. 즉 귀 있는 자, 택자는 듣게 되어 있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행할 때에 모든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극복하고 주어진 사명을 굳게 감당하며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한 그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경향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일은 복됩니다. 특히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은 복된 일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4~5개월 길게 잡자면 한 7개월 어간의 파동 가운데 고려신학교 여자신학원 재학생들 가운데는 감사하게도 어느 누구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려신학교 여자신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은 분들은 한결같이 복을 받습니다. 복받는 내용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더욱 잘 들어옵니다. 둘째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배움으로 성경의 체계를 바르게 체득하게 됩니다. 셋째로 교회 봉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전통 있는 고려신학교 여자신학원 동문, 자랑스러운 동문입니다. 선후배 간의 끈끈한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외에 더하시는 축복, 기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의 산 실은 여자신학원은 평신도들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평신도 성경 연구 과정과 전도사 양성 과정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집사, 권사, 여자 성도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신학교 광고를 좀 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불확실한 세상 역사 가운데 확실한 구속사, 곧 사단의 모든 도전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전진하며 마침내 주님 재림의 때에 택자 구원 운동의 완성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사실상 모든 시대 교회의 전투 상황과 그 승리의 비결과 원동력이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그 메시지의 형태는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그 사자를 붙들고 계시며 그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내용은 언제든지 칭찬 그리고 책망 그리고 권고이고 그리고 그 궁극적 핵심 메시지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귀 있는 자는 그 택자는 성령받은 택자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결국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고 받은 바 고려신학교 운동을 위시한 8대 복음화 운동에 더욱 진력함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또 받아 승리 행진을 계속하는 경향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